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를 일으킨 루이하이 그룹 위셰웨이 이사장이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루이하이 국제 물류 유한회사 실소유주 10명이 13일 이미 경찰에 구속됐다고 18일 경찰이 밝혔습니다. 기자가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사이트에 접속해 루이하이 그룹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루이하이 그룹은 텐진시 자유무역 시범구 시장 및 품질감독국의 기업 경영 이상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 루이하이 그룹의 법인 대표의 이름은 즉펑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텐진항 폭발 사고 관련 제4차 브리핑에서는 즉펑의 배경설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现在网上也有不少人炒作知风背景深厚。昨天下午4点13分，市公安局的官方微博、平安天津进行了辟谣。今天上午，市故现场新闻中心从市公安局进一步了解到，知升华只有一个女儿，没有儿子。知风与她没有任何关系。对这种在危机时刻散布谣言者，公安机关正在依法开展调查处理工作。 자료에 따르면 루이하이 국제 물류 유한회사의 주주는 55% 주식 소유주 리량과 45% 주식 소유주 수정 두 사람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량은 아무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정은 매체를 통해 자신이 주식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험물 창구와 주민주택 중 어느 쪽이 먼저 건설 심사 비준을 받았는지에 대해 관련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